강남 모던걸전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르메르 대형 호텔 내에 위치한 M 컨템포러리에서 열립니다. 기간이 긴 만큼 전시 구성에 있어서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화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모던걸 전시, 작가와의 대화 등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개할 것들이 앞으로도 더 있을 듯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방은 최승희 방인데요. 일제와 전쟁, 특히 여자로서는 불행한 시기를 살다 간 그녀이지만 환경을 탓하며 자신의 꿈을 저버리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건 꿈을 향해 날아올랐던 그녀를 생각하며 작업을 했습니다. 이 방에는 최승희의 음성으로 노래를 녹음한 것이 계속 테마곡으로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 노래 잠시 함께 들어보시죠. 어딘지 모르게 애절한 느낌도 나죠. 꿈을 꾸며 꿈을 향해 날아오르고 싶었지만 매번 현실의 벽을 마주해야만 했던 그녀. 최승희뿐 아니라 그 시대를 살다 간 꿈을 쫓는 여성들은 못된 거리라 불리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시절 못된 거리라 불렸던 여성들이 여자도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조금씩 심어나간 걸 수도 있겠죠. 그녀들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희망을 꿈꾸기 위해 시련이 필요했던 것처럼 별을 보려면 어둠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꿈을 꾸고 희망을 가졌던 그 시절의 여성들을 생각하며 누군가의 비난 앞에 잠시 주춤거리게 됐을지라도 현실의 벽 앞에서 꿈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도 비상을 꿈꿔봅시다. 이번 모던걸 작업, 행복을 주는 그림 화조화, 거울 그림은 르피드 아트구찌와 함께 했는데요. 르피드에서 가죽으로 핸드메이드 액자를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키링까지 만들었습니다. 서울 아트쇼에서도 거울 그림과 화조화 키링을 선보였고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요. 이 그림은 거울 속의 당신도 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위로해주면서 지친 당신에게 스스로가 너무 엄격하기만 한 것은 아닌지, 거울 속에 비친 당신에게도 가끔은 위로가 필요하고 토닥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꽃과 새 그림 화조화는 부부애를 돈독하게 해주고 애정운을 불러들인다는 부적과도 같은 의미가 있는 그림인데요. 특히 매화와 대나무는 절개와 의리를 상징하고 바위는 영원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라는 부귀영화를 가져오는 꽃이죠. 행복을 주는 그림 화조화로 그 시절을 견뎌낸 모던걸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행복의 주문을 걸어주고 싶었습니다. 이 키링은 앞으로 온오프라인 아트샵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아트TV 전시 소개부터 문화 전반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